서연이 엄청 오래간만이네요. 뒤에 원. 오케이. 문장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라고 묻고 싶으면 외쳐.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라고 물으면 된다. 날씨가 어떻니? 날씨가 어떻니? 그렇죠. How's the weather? 아이고, weather에서 빠졌네. 자, 그래서 weather의 뜻은 안 들려. 그렇죠. 날씨죠, 날씨. 그 다음에 how's는 뭐의 줄임말이고, how's는 how is의 줄임말이야. 오케이, how의 뜻은 어떤 또는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자, is의 뜻은 자,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렇지, 이건 들어봤지? 비동사. 비동사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I am, you are, 그 다음에 he is, it is 이런 것들이 있지. am, is, are가 비동사고 얘들의 뜻은 is든 am이든 are든 함께 사용하는 것만 다를 뿐 뜻은 다 똑같다. 무슨 뜻? 이다 또는 있다. 오, 잘 기억하고 있네. 근데 여기서는 어떻니? 원래는 이 뜻이었는데 묻는 문장이랑 함께 쓰였으니까 그래서 어떻니가 되는 거야. 어떻니? How's? 어떻니? 무엇이? 날씨가.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을 땐 뭐라 그런다?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말고 예, 그러면 뭐 how를 응용하며 How's the pie? 한 뭐예요? How's the pie? 그렇죠. 파이 어떻냐고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How's the movie? 이런 뭘까? movie는 영화거든요? How's the movie? 한 뭐였어? 그 영화 어떻냐? 영화 재밌디? 재미없디? 됐습니까? 그래서 how's로 뭘 물어볼 수 있다? 어떻냐?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여기다가 the weather를 넣으니까 날씨가 어떤지 묻는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는 어떻니?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때는 이게 you죠. 그러니까 how's you는 안 되고 you는 뭐랑 같이 쓰니까 그래서 너 어떻게 지내니? 할 때는 뭐라 그런다? How are you? How is you가 아니고 How are you? 하면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됐습니까? 오케이. How 뒤에 비동사를 쓰면 어떤지 물어보는 거고 더 웨더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s로 바꿔 쓸수 있는 거야. 그거 영화 is이 그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파이도 그것으로 바꿔 쓸수 있고 무비도 그것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거 어때? How'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 어떤지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랬더니 화창해. It's sunny. It's sunny.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다, 이거 화창하다 그럴 때 물어본다. It's sunny. 그럼 sunny의 뜻이 뭐예요? 화창하니죠, 그쵸? 무슨 시죠? 어이구, 척척 나오네. 어떤 시죠? It's는 뭐의 줄임말이다. It is의 줄임말이고 얘를 보고 비동사라 그러고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다. 여기서는 화창하다가 되는 거지. 날씨가 화창하니까 It's sunny라고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눈 내리는 중이야. It's snowing. It's snowing. 오케이. 그래서 뭐야?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 It's snowing. 자, snowing은 얘기할 게몇 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snow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snow의 뜻은
눈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눈 내리다란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엄마야? 어디 갔어? 오케이. 그래서 눈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고, 눈이란 뜻일 때는 이름 시고요. 9시간 썼네. 눈이란 뜻일 때는 이름 시고요. 눈 내리다란 뜻일 때는 하다 시거든요. 그러면 하다 시에는 눈 내리다니까 하다 시죠. 예, 하다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 하다 시의 특징이야. 하다 시만의 권리야. 그니까 하다 시에 이렇게 뭔가 붙였다는 얘기는 이뜻 말고 다른 뜻으로 조금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을 조금 바꿔 쓰겠다 이 말이에요. 하다 시에 ing를 붙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 눈 내리는 중인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라는 무슨 시?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하느냐? 눈 내리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되기도 해. 무엇? 눈 내리는 것. 어떤? 눈 내리는. 자, 여기서는 이두 가지 뜻 중에 뭐, 둘다될수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둘중 하나의 뜻으로 정해지는 거야. 요 속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이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못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비동사. 저 친구는 어쩌다 다쳤어? 지난번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에헤이. 에헤이. 이츠는 뭐 해줄인 말이다? 어? 전번에 못 봤는데?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어떤 시가 그러니까 눈 내리는 이렇게 합치니까 눈 내리는 중이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얘가 붙어 있는지를 선생님 알려준 거야. 눈 내리다 이것만 있어도 눈 내리다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눈 내리는 그럼 눈 내리는 중이다 하고 싶으니까 어떤을 하나씩 만들 어떻다 만들려니까 여기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요. 예.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이다 하고 싶을 때 물어본다. It's snowing. 오케이.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했더니 It's hot. It's hot. 그러면 hot의 뜻이 뭐예요? hot의 뜻이 뜨거운 더운 이런 뜻이야. 어쨌든 뭐 비슷한 뜻이고 무슨 시죠? 어떤 날씨? 더운 날씨 이런 말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어떤 날씨라고? 더운 날씨.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다? 어떤 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덥다 그럴 때 여기에 it라고 여기 뭐가 들어 있는 거야? is가 들어 있는 거지. 얘를 써야 되는 이유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만 있으면 don't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이 어떻게 돼서 요거 합치면 뭐가 됐다? 됐다. 그러니까 날씨가 어떤지 물으니까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만 보니까 대화에 전부 다 대답할 때 무슨 시가 계속 들어 있는 거야? 어떤 시가 계속 들어있는 거야? 눈 내리는 snowing. 그치? 화창한 sunny. 어떤 화창한? 어떤 눈 내리는? 어떤 더운?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어떤을 어떻다까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계속해서 무슨 동사, 비동사. 그중에서 is가 쓰이는 거야, 여기서. 됐습니까? It's hot.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어떻니? 추워. It's cold. It's cold. 그럼 cold의 뜻은 춥다가 아니고 추운이겠지. 추운. 어떤 추운. 그럼 추운을 춥다 만들어주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니까 이 마찬가지 it is cold. 줄여서 it's cold. 오케이. 그래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뜨거운, 매운, 더운,
hot, 그렇죠. hot. 어떤 시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어떤 시란 뜻이에요. 형용사라고 하는데 형용사라는 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떤 시장입니다. 어떤 있습니다. Okay. 그래서 desert can be very hot. 이게 사막이거든요. 사막은 very hot 할 수도 있다. 비동사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매우 더운 이렇게 하면 매우 더운데 요거 합치니까 매우 덥다고. can은 뭐뭐 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이니까 매우 더울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can be very hot. 제가 desert can be very hot.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는 뭐라고? weather. 오케이. 그래서 weather 어떻게 쓸까? Yeah. 자, 이 A가 뭐 됐어요? A 됐지, A. W는 U 되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왜? 그 다음에 뭐 쓸까? TH가 뭐 됐다? 혀를 살짝 문다 했죠? TH 나오면 Z. Red 됐어, Red. 그치? Red. 그 다음에 R 소리 나왔네, R 소리. Weather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됐다? weather. 됐습니까? 상황이니까 weather 같은 거 쓸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뭐라고? weather. weather.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더. weather. 그렇지. the weather can be sunny, rainy or cold. we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화창한. sunny. 계속해서 어떤 시죠? sunny. okay. if it's sunny this weekend, I will play in the yard. 만약에 it's sunny 하다면 언제? this weekend. this weekend. if it's sunny this weekend, I'll play. 나는 놀 거야. in the yard에서. 됐습니까? sunny. okay. 그 다음에 눈 내리는 중인 snowing. snow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죠. 얘가 눈 내리던데 하나씩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어떤 시가 되거나 뭐뭐 하는 것 이라는 이름 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It was snowing. was는 is의 과거형이야. 지금 눈이 내리고 있으면 it is snowing인데 과거에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할 때는 is를 was로 바꿔서 it was snowing last night. 어젯밤. 이게 어젯밤이야. last night. It was snowing last night.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중인 안 들려. It's raining. It's raining. raining. 그러면 raining이 비 내리는 중이면 rain의 뜻은 뭘까? 자, 그러니까 ing 붙일 수 있는 건 무슨 시만의 특권? 하다시. 됐습니까? 하다시만 ing 붙일 수 있는 거야.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어떤 시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ing 뺀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시의 뜻이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럼 rain의 뜻이 뭐 하다겠어? 이 뜻이 있단 말이야. 또, 이름 시로도 쓰여. 무엇, 비. 스노우도 똑같이 스노우도 눈 내리다. 레인도 비 내리다. 이 뜻으로 문장 써 있을 때는 이름 시. 이 뜻으로 쓰일 때는 하다 시. 하다 시니까 ing 붙여서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것. It's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는 중이래. Take 가져가라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을.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 비 내리고 있으면. raining. 오케이. 그 다음에 구름 낀 cloudy 어떻게 쓰면 되죠? C L 여기까지 소리가 cloud. 이거 누가 낼까? 아우 소리. 얘가 아우 라는 거야. 아우. A도 아 되지만 OU도 아우 되는 거야. 여기까지 소리가 cloud. 그 다음에 드 소리는 D.
이 놀이는 why? 얘가 뭐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서 cloudy 있습니까? cloudy 있습니까? on cloudy days 구름 낀 날에는 they do not dry 그들은 말리지 않는다. clothes 무엇을? 옷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추운 cold죠. 어떤 시죠? 하지만 이름 시로 감기란 뜻도 있어. 무엇 감기? 어떤 추운 cold. cold. I hate winter. 나는 엄청 싫대. winter.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이야. because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cold한 weather. 추운 날씨. 어떤 날씨? 추운 날씨. 콜드는 어떤 시죠? 왜, 왜 표정이 왜 화이팅! 읽을 줄 아는데 쓸 줄 모르겠다. 쓸 줄 모르는 거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그렇죠, how죠. How. 그래서 음식은 어땠어? was는 아까 is의 과거형이라고 했어. How is 하면 지금 어떤지 물어보는데 How was 하면 과거에 어땠었니? 라는 뜻이에요. The food는 음식이지. 그래서 음식이 어땠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was the food? 됐습니까? How. 오케이, 그 다음에 다 했네요. 오케이, 수고했고 시험 치고 선생님이 쪽지 남겨놓을게요. 넵. 네.